어디에 거기 571쪽에 22번 문제를 별표합니다. 22번 문제를 별표하는데 그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지상경계라는 단어가 눈에 띄죠. 아,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이에요. 그러면 박스 그려놓고 옳은 것을 뭐도 그르라 그랬는데 일단 기억은 뭐예요? 높낮이가 차이가 없는 있죠? 없으면 뭐예요? 없으면 중앙이에요. 그 구조물의 중앙이지 구조물의 바깥면 있죠? 처음으로 25회 때 맨날 이건 답으로 안 나오다가 처음으로 박스 문제 나오면서 그 구조물의 중앙을 바깥면으로 바꿔놨어요. 어? 구조물의 중앙이다 있죠. 그다음 있으면 뭐예요? 있으면 있는 글 있죠? 있는 그러면 하단부고, 어? 중앙 하단부. 그다음에 도로 구조 등에 절차된 부분이 있으면 그 경사면에 경사니까 사니까 상단부예요. 경사의 상단부. 그러니까 일단 옳은 걸 모두 그러려면 기역하고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되죠? 기역과 니은 들어가는 건 일단 1번, 2번, 3번은 적어도 답은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디귿은 경사문의 상단부도 디귿도 안 되죠? 기역님 디귿은 답이 아니니까 1, 2, 3, 4번은 답이 아니고 몇 번이 답이에요, 이거? 5번이 답입니다, 5번. 자, 그래서 앞에 것만 봐도 답이 5번인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뭐예요? 자, 거기 해면과 수면에 접했죠? 최대 만조의 만수위. 자, 그다음에 공이 쓰면 바다 매립해서 제방에 편입됐으면 자, 바깥쪽 어깨 부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제방이 있고 자,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를 이제 매립해서 땅에 A라는 땅이 생겼으면 이 제방이란 땅하고 이 A 땅하고 제방 쪽이 지상경계를 뭐예요? 어? 지상경계를. 여기가 바다 쪽이죠? 바다 쪽이니까 이게 육지니까 이게 안쪽이겠지. 예? 그러니까 여기 사람 머리가 있고 목이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어깨 부분인데 바깥쪽이지. 예?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어떤 친구가 와서 물어보세요. 왜 바깥쪽이냐? 안쪽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그럼 자네는 그 바다의 왕자냐? 바다 쪽에서 보면, 바다 쪽에서 보면 그게 안쪽이겠지. 아, 사람이 육지에 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바다가 바깥쪽이지. 그게, 예? 그렇게 생각하신 분 없죠? 이게 바깥쪽이지. 바다 쪽이니까 바깥쪽이지. 이걸 왜 안쪽이라고 생각해? 응?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 아마 그 친구가 착각했을 거니까 어디 틀린, 시험 문제 틀린 답으로 안쪽이라 나오니까 그걸 잘못 보고 착각한 것 같은데. 이건 바깥쪽입니다. 안쪽이 아니라. 응? 답이 5번이다. 여기 있어요. 자, 23번을 별표합니다. 응? 23번을 별표해 두시고. 자, 이것도 문제가 이제 뭐예요? 뭐에 대한, 지상경계 위치에 대한 결정 관리, 이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 땅, 원래 이제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도면상에 이렇게 도면상 이 도면상에 그 지적도나 임의도의 도면상의 경계예요. 이 도면상의 경계는 만약에 도면이 있으면 이 지적도나 임의도 도면이 있으면 필지와 필지는 하나의 땅과 또 하나의 땅은 하나의 경계가 두 토지를 공통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근데 어디 살다 보니까 땅 위에 살다 보니까 경계가 뭐이 경계가 눈에 띄는 게 아니니까 사인과 사인 간에 뭘 짓게 되면 집을 짓게 되면 이 뭐예요? 눈에 이 지족공부에 어디에 소관청에 있는 공부의 도면상에 줄이 이 경계라는 선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다는 게요. 내 땅이만큼이다. 내 땅에 다툼이 있으니까 니네 뭐예요? 지상에다가 이렇게 뭘이 담장이나 아니 뭐 아니면 뭐예요? 자, 예컨대 답이나 답을 이웃하고 있으면 여기다 뭐예요? 논두끼죠. 뚝이나 담장을 뭐예요? 만들어 갖고 뭘 삼으라는 게요. 지상경계를 삼아서 다투지 말고 살아라. 그 얘기 지금. 그래서 거기 그몇 번에 23번에 1번이 그 얘기니까 원래 도면상의 경계를 하다 보니까 도면을 뭐 인접 자 도면을 자주 보지 못하니까 어디 위에 지상 위에 땅 위에다가 뭐예요? 경계를 삼는데 뭘 삼으라는 게니까 뚝이나 담장이나 그런 걸 뭐예요? 그 밖에 구해게 될 목표를 구조물 등에 경계점 표시를 하고 이제 살아라. 그 얘기 지금. 응? 자, 그러면 그 2번은 뭐예요? 지적소관청 나오죠? 지적소관청은 토지 등에 따른 지상 경계를 세례 정할 때, 자, 거기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려 한다 그랬죠? 그 이제 시험 문제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이제 시험 문제가 재작년에 또 나왔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뭐예요? 지상 경계니까 지상 경계점 등록부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누가 소관청이다. 그다음에 3번의 지상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원래 고조가 없을 때는 중앙인데, 자, 중앙이죠, 중앙. 이렇게 원칙을 정해놨는데, 자, 구조물의 소유권자가 다를 때는 그 소유권에 따라서, 아까처럼 뭐예요? 그 구조물의 바깥면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몇 번에 3번은 뭐예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를 때는 뭐에 따라 한다는 게 소유권에 따라 할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의 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는
자, 지상 경계점, 경계점 표시를 뭐한 다음에 설치한 다음에 측량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뭐예요? 자, 건물을 뭐예요? 분할할 때 있죠? 그 내용과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5번이 그 얘기죠? 그래서 어디에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토지 위에 뭐가 있을 때, 건물 있을 때 이렇게 분할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분할하는 게 원칙입니다. 건물에 걸리지 않게. 그럼 건물에 걸리게 분할하는 예외가 있는데 이 예외가 네 가지다. 그네 가지가 이 판사가 뭐 하다는 얘기예요? 판사가 도도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판사가 도도하다고 하는 얘기는 자, 판결 받았으면 건물에 걸리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자가 뭐예요? 공공사업이에요, 공공사업. 네, 공공사업.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도시군 관리 계획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 이런 네 가지는 건물에 걸리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또 뭐예요? 토지를 뭐할 때? 분할할 때. 토지를 뭐할 때? 이렇게 분할할 때, 분할할 때, 여기다 뭐, 이 경계점 표시를 뭐에 설치하고 할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 그게 4번과 5번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5번은 뭐예요? 5번은 도시개발 사업 나왔죠? 도시개발 사업 나오면, 자, 도시개발 사업 나오고 분할 나오는데, 도시개발 사업, 토지 분할 나오는데, 그 지상 경계는 지상 건물에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되는 게 아니라, 건물에 걸리게 할수 있다. 건물에 걸리게 할수 있는 게몇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그네 가지가 뭐라고? 판사가 뭐하다는 게 도도하다. 판이 판결. 판결 받은 건물, 아니, 판이, 토지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죠? 건물이 있는데, 자, 이 건물이 뭐예요? 이 갑의 땅에다만 이렇게 줘야 되는데, 갑의 땅은 요만큼인데, 을의 땅을 침범해서 줬죠? 그럼 당연히 소송하죠? 소송해서 이 값어치가 뭐예요? 값어치가 얼마 없으면 뭐하라는 게 이거? 건물에 걸려갖고 뭐예요? 이 건물, 자, 철거하라든가 뭔가 얘기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송 중에, 건물이 가치가 너무 커서 저기 하면, 자, 네가 이만큼 분할해서 이만큼 뭐하라는 게 이거? 팔아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뭘 받으면, 판결을 받으면 건물을 뭐할수 있어요, 이거? 걸리게 뭐예요? 토지를 분할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 얘기지. 그래서 판결. 자, 공공사업. 도로라든가 사학도, 학교, 도로, 하천 있죠? 그런 거 만들 때는, 자, 건물에 걸리게 할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답이 23번은 뭐예요? 5번이 건물에 걸리게 하는 것은 판사가 도다다. 네 가지다. 그 다음에 24번은 뭐예요? 틀린 거 그랬는데. 자, 1번은 뭐예요? 1번은. 자, 그 시험 문제 나오면 이 1번은 잘 바꾸질 않아요. 그냥 그 기본 법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해요. 뭐라고?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뚜 땀장이나 그 밖에 구획에 대한 목표 있죠? 이거는 계속 뭐예요? 오지선 땅이니까 한 번씩 깔아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지상 경계에 관한 문제라는 걸 깔아주는 거예요. 경계에 관한 문제라고. 답으로 잘안 고쳐요. 근데 2번이 답이죠. 왜? 절대 우리 시험에 이 지금 뭐예요? 이 법을 만든 목적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지만 궁극적으로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세금 받겠다는 얘기죠. 절대 이 지적은 땅에 세금을 받는 건데 절대 평균적으로 세금 받는 건 절대 없어요. 이 법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평균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이 법에는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평균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하여튼 간에 이 시험 보다가 그냥 평균자 나오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하셨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축척을 변경하는 것도 작은 쪽에서 큰 걸로 비싼 걸로 가야 되죠? 등록을 전환하는 것도 어디에 땅값이 싼 임야에서 어디로 토지 대장으로 가는 거니까 항상 비싸게 만들어서 세금을 많이 받는 게 목적이지 평균적으로 받는 건 없어요. 평균의 수면이 아니라 최대 만수위. 최대 만수위. 그래서 이제 그 평균의 수면이 16회 때 시험에 나오고 27회 때 이렇게 두번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재미 많이 봤어요. 16회 한번 나왔고 사람들이 헷갈려서 많이. 왜냐면 사람들은 그 살아오면서 평균을 많이 받아봤고 평균에 익숙해.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 아, 그래서 많이 틀렸어요, 많이. 절대 평균이 아니라 최대 만수위, 최대 만수위 단축. 3번 아까 위에서 방금 얘기죠? 토지 분할이란 단어가 나오고 뭐예요? 거기 지상 건축물 단어 나오죠? 분할 지상 건축물 나오면 원래 걸리게 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그래, 방금 얘기한 게 그거야. 이렇게 걸리지 않게 분할하는 게 원칙인데 걸리게 하는 게몇개 있다는 게네개 있다. 그래서 거기 판결 얘기 나오죠? 판결. 거기 다만 뭐라고 법원에 뭘 받으면 판결을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뭐예요? 건물에 걸리게 할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그 머릿속에 분할 나오고 지상 건축물, 지상 건물 분할 얘기 나오면 판사가 뭐 하다는 얘기예요? 도도하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무슨 과정이냐면 판사가 도도하다고 외웠어. 근데 판이 뭔지를 몰라. 가끔가다 그런 과정을 어떻게 인간이 그 갑자기 그거 한번다그다 그렇게 어떻게 여러 번 보는 거죠, 여러 번. 여러 번 거야. 아니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 아니 여러 번 수업 끝나고 가다 보면
그 수업 시간에 했던 게다 기억나나 말도 안 되지. 여기 엘리베이터 문 열리면서 딱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 생각나는 거 뭐냐면 밖에 나와서 바람 불면 아, 나 학원에 왔다 갔다 이런 생각뿐이 안 나지. 그게 정상이야. 지극히 정상이야 그게. 본인에 대해서 너무 자괴감 들지 마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다 그래. 남들 전국의 모든 사람. 아, 내가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다 알지. 다 똑같으니까 고민할 거 없어. 오늘 까먹었다가 또 기억하고 까먹었다 하면 돼. 자, 거기 이제 그 4번에 매매를 위해서 뭐라고? 토지를 뭐할 경우에, 분할할 경우에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시를 뭐 한다고 설치한다 이렇게 써놨죠? 자, 그런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있죠? 이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는 게요네 가지하고 매매를 위해서 있죠? 매매하고 불합리한 지상 경계 얘긴데. 자,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거는 14일 때 시험 문제 한번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왔던 얘기니까 고민할 거 없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자, 아들내미가 6억 보내달라니까 땅을 다팔 수는 없고 반만 팔기로 했다는 거죠. 그럼 토지를 분할해야겠죠? 그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맨 처음에 토지는 집원이 100한 필지였는데 이제 101을 하고 이게 땅이 두 개가 된 거죠. 그이 토지가 나중에 을이라는 사람 소유권을 이제 가능하죠. 팔으니까 반을 팔으니까. 그러면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다 무슨 표시를 하고 지상 경계점 표시를 하고 나서 토지를 뭐 하라는 게 이거 분할하라 이제 그런 얘기. 원래 이 사람 토지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반을 팔았으니까 매매로 토지를 분할할 때는 뭐 하라고 이거 표시를 하라 이제. 그래서 이렇게 경계점 표시하고 분할하는 게 6가지가 있는데 요네 가지하고 매매로 필요한 경우하고 불합리한 지상 경계. 예컨대 만약에 누가 하고 여기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을이란 사람하고 답을 갖고 있죠. 근데 이 경계가 뚝이 이렇게 돼 있어. 뚝이 이렇게.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 도대체 이게 다이 지금 뭐야? 뚝끼리 있죠? 이 경계가 지상 경계가 잘못된 것 같아. 이게 아마 뭐예요? 아마 수년을 진짜 수십 년을 견뎌오면서 하도 뭐 물이 많이 내리고 뭐저그 홍수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의 압력에서 이게 원래는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 이렇게 된것 같으니까 불합리한 지상 경계로 해서 토지를 다시 자기 뭐예요? 자기 경계를 잡기 위해서 토지를 뭐예요? 분할할 때 이때는 뭐 이때는 이때는 뭐 여기다 무슨 표시하라는 게 이거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고 뭐라는 게 이거 땅을 뭐예요? 분할하라는지 그런 개념이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한번 나왔으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24번은 답이 몇 번이라고 평균 해수면 때문에 틀렸다. 그 다음에 25번 문제를 보시면, 자, 뭐라고 있고, 지상경계 얘기죠? 지상경계 얘기인데, 거기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25번은 별표합니다. 별표 한번 해두시고, 별표 해두시고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또 나왔죠? 그 얘기? 뚝담장 또 나오죠? 이거 한번 깔아두는 거니까. 배경화면으로 깔아두는 거야. 자,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2번은 잘 보세요. 지적소관청은 지상경계를 동그라미 치고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는데 그 경계점 위치 설명도를 등록한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작성한다. 이게 말도 안 되죠? 왜? 지상경계니까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해야지. 에? 자,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는 게. 뭘 작성한다고?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한다. 왜? 여기 지상경계라고 이렇게 힌트를 줬잖아. 지상경계인데. 아, 지상경계인데. 왜? 그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지, 지상경계는 지상경계점 등록부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도시개발 있죠? 도시개발에서 토지를 분할할 때 지상경계점 경계점 표시를 설치한다 그랬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문제짜리로 나온 거 14회 때한 번이니까. 자, 그냥 이런 문장이 나오면, 도시개발, 이게 네 가지하고 아까 뭐예요? 매매로 필요한 경우하고. 자, 뭐예요?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는 것은 6가지는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거기 4번은 뭐예요? 4번에 평균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최대 만조의 만수이고. 그다음에 5번에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를 제방 토지에 편입할 때는 뭐예요? 안쪽이 아니라 뭐라고? 바깥쪽. 맞죠? 자, 그렇게 보시면 넘기세요. 넘기시면 자, 어디 574페이지에 28번 문제 있죠? 28번 문제,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해당하는 모두 오로라 했죠? 그 28번은 한번 또 별표합니다. 별표도 작년에 나오긴 나왔는데 한번 다시 봐두세요. 하도 요새 이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28번 문제는 다시 봐두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자 소관청이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해서 관리하는데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어떤 사항이 등록됐냐 이제 그런 얘기. 그럼 일단 소재하고 집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 지목이라는 게 지목이라는 게두 가지로 적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공부상의 지목과, 무슨 지목과? 공부상 지목과. 공부상 지목과.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실제 뭐예요? 실제 사용 지목 있죠? 현재 실제로 뭐, 실제로 뭐 하는 거 이거? 실제 사용 지목 있죠? 사용 지목. 예, 자, 지목을 몇 가지 정도 하는 이게? 두 가지로 다 정도, 두 가지로. 어?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무슨, 이제 앞에 이제 지상 경계점 있죠? 자,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고, 경계점, 지상 경계점, 경계점 단어가 나오고. 자, 이거 외우셔야 돼. 어? 자, 그래서 경계점에, 자, 위사종의 좌표다. 이렇게. 위사종의 좌표다. 위사종의 좌표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경계점에 대한 위치, 사진 파일, 그 다음에 종류, 경계점의 종류,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점의 좌표. 이렇게 외우셔야 돼. 소재 집원 공부상 지목과 실제 사용 지목. 그 다음에 앞에 경계점 나오고, 그 다음에 위, 사, 종의 좌표. 위, 사, 종의 좌표다. 그래서 경계점의 위치,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이 뭐라고? 종류. 경계점이 뭐라고? 좌표.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자, 외워두세요. 만약에 외우기 싫으면, 여러분 그냥 받으세요. 여러분 받으시고 이해만 합니다. 자, 그러면 항상 뭐이세 가지보다는 여기서 답이 정해지니까, 뭐라고? 위사종, 위사종 좌표. 위사종 좌표. 그래서 거기 해당하는 걸 뭐도 고르라 하게 되면, 그 경계점에 위사종, 위치, 종류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나오죠? 그래서 적어도 뭐는 들어가야 돼요? 기역과 니은은 들어가야죠? 기역, 니은. 기역, 니은 다 들어가는 게 4번 아니면 뭐예요? 5번인데. 자, 근데 거기 디귿은 빼야 되겠죠? 왜? 거기는 소유자의 인접 토지에 서면 그런 단어가 없어요. 하여튼 토지 소유자 나오면 소유자는 어디만 있어야 되냐면, 그, 자, 대장 있죠?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역 명부. 거기 공대 나온 소대장, 공대 나온 소대장, 그리고 공유지역 명부하고 대지군 높이죠? 거기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 빼야 되니까, 디귿은 빼라, 디귿은. 그래서 모두 고르라면 몇 번이다? 그래서 4번이 답이다, 4번. 4번이 답이다. 이해하셨죠? 4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자, 575페이지 29번 문제를 보면, 자, 29번 문제, 뭐라고? 지상 경계점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거, 자, 이게 무슨 단어니까? 분할이란 단어가 나오고, 건축물이란 단어가 나오면, 분할 건축물 하게 되면, 분할 건축물 하면, 판사가 도도하다 이기죠? 그래, 동그라미 2번에 확정판, 동그라미 판. 동그라미 3번에 도자 도. 그 4번에 뭐예요? 국토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구 관리, 도, 도도. 근데 공공사업 할때 사. 아, 이게 판사가 뭐하다? 도도하다. 아, 도도하다. 그러면 뭐예요? 1번이 답이겠죠? 아까 토지 이전 매매를 할 때는 지상 경계점을 표시한다. 그런 얘기죠? 경계점을 표시한다는 얘기지. 건물에 걸리게 하는 건딱몇 개뿐이 없다. 네 개뿐이 없다. 네 개. 그네 가지가 뭐라고? 판사가 도도하다. 그 네가 네 개뿐이 없다. 1번이 답이다. 자, 넘기세요. 자, 그다음에 거기 그 30번 문제 있죠? 30번 문제는 답만 확인합니다. 그 면접식량 대상이 아닌 것답두개 중에 합병하고 뭐예요? 3번 지목 변경 있죠? 항상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뭐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측량도 안 하고 면접식량도 안 하는 거니까 그두 가지가 답이니까 3번이 답이다. 응? 그다음에 32번은 자, 거기 경계점 좌표 높이 나오죠? 경계점 좌표 높이 나오면 당연히 뭐예요? 자, 축척이 500분의 1이다. 축척이 얼마라고? 500분의 1이다. 그 얘기입니다. 500분의 1의 면적에, 만약에 뭐예요? 10, 자, 29.5에 51이죠? 만약에 면적이 10, 29.5라 그러면 땅값이 비싼 토지니까 어디까지? 소점 아래까지요? 그럼 0.05g라면 이거 올릴 건가 말 건가 그래서 홀수죠? 외로우니까 붙여다, 이제 붙인다. 그 얘기죠? 근데 여기는 문제가 뭐예요? 10, 29.5에 51이니까 여기까지 끊죠? 근데 이건 0.05가 아니라 0.51이죠. 5보다 무조건 크죠. 5보다 무조건 크니까 뭐예요? 홀수 안, 짝수 안 따져요.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무조건. 어? 무조건 올리니까 얼마로? 1029점 뭐예요? 6이다. 1029점 6이다. 이렇게 4번이 답이다. 이게 4번이.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34번을 별표합니다. 34번을 별표하는데 그 34번에 틀린 걸 했어요. 그 1번은 뭐예요?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 좌표 등록에 등록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 뭐할 때, 지적 공부를 공부할 때, 자, 뭘 외우라고, 소지공 뭐예요? 소대장은 어디 나왔는데? 공대 나왔는데, 무슨 도장? 목도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자, 경도에 살고 있는 좌경 면장 있죠? 좌경 면장은 축도장 갖고 있다. 축도장 얘기입니다. 축도장. 그래서, 자, 뭐하고, 소재하고 집원은, 이 소재하고 집원은
항상 뭐예요? 모든 공부의 공통사항이고 다써 있고. 소유자는 어디에 있고? 소유자는 뭐예요? 토지대장이면 되자. 공유전명부하고 어디에? 대지권 녹부 있고. 지목은 어디하고? 도면에 대장이 있고. 자, 경도. 경계는 어디에 있고? 도면에 있고. 좌표. 좌표는 어디 있다는 게요? 경계점? 좌표 녹부 있고. 자, 면적만 보게 되면 면적은 뭐예요? 면적은 뭐예요? 면장님. 어디 있어요? 대장에만 있죠? 면적은 대장에만 있지. 거기 1번처럼. 자, 경계점 좌표 녹부에 등록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걸 외워야 되니까. 무슨 단어만 보이면, 면적이란 단어가 보이면 어디 있는 거라고? 대장에. 면장님. 대장에만 있는 거. 이게 딱 외워두면 문제 풀기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어? 뭐만 보이면? 면적만 보이면 뭐라고? 면장. 대장에만 있다. 어? 그 얘기죠. 그래서, 자, 면적은 뭐예요? 대장에만 있다. 그 다음에, 축청은 어디하고, 도면하고 어디 있다는 게 대장이 있다죠.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이거 외우면 굉장히 객관식 문제 풀는데 굉장히 뭐예요? 빨라요. 어? 그래서 여기 틀린 건 1번이다. 근데 2번은 축척이 얼마? 600분의 1이니까, 자, 0.1까지 등록하니까 0.1도 안 되면 뭐예요? 자, 0.1로 한다. 그래서 600분의 1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한 자리 단위로 한다. 말 되죠? 근데 1200분의 1은 뭐예요? 땅값이 싸니까 1제곱미터 일단 1로. 자, 우리 4번도 마찬가지죠. 6000분의 1도 땅값이 싸니까 1제곱미터 미만일 때 1로. 근데 경계점 좌표는 500분의 1이니까 0.1 미만일 때는 얼마를 한다는 게 0.1로 한다. 0.1로.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그거죠. 작년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자, 축척이 600분의 1 지역에서 면적이 뭐예요? 0.050이 나왔다. 제곱미터 나왔다. 이게 뭐도 안 되니까. 0.1도 안 되니까 이건 뭐로 하라는 얘기니까. 0.1로 하라. 그 얘기. 작년 문제가 그거예요. 어? 작년 문제가 이거니까 올해 문제는 이런 스타일이 나오겠죠? 이런 스타일이. 이렇게 나왔고, 비싼 토지는? 자, 비싼 토지는 0.1까지 꺼내야 되니까, 이게 외로우면 뭐하라고, 이거. 붙여달라는 게그 얘기죠. 어? 짝 있으면 떨어지고. 어? 자, 넘기세요. 자, 어디에? 자, 거기 578페이지 35번 문제 옳은 거 그랬죠? 옳은 거 그랬는데, 일단 1번은 뭐예요? 1번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이동 있을 때 토지이동 동그라미 치고, 자, 토지이동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밑에 신청 동그라미 치고, 소유자 신청하죠? 누가 받아요? 소관청이죠? 토지이동, 신청, 소관청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신청이 없으면 동그라미, 소관청이죠? 그래서 토지이동, 신청, 소관청 없으면 소관청, 직권조사. 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보시면 절대 거기 토지이용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절대. 자, 앞에 보세요. 자, 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현황이 아니라, 토지의 이용이 아니라 이동 있죠? 토지의 이동이지 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이란 단어가, 이 토지의 이용 있죠? 이용이란 단어는 이용 계획 확인서 있죠? 이 계획 확인서는 어디에? 이 지적 공부 있죠? 이용, 자, 이 부동산 종합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사항이에요. 이 부동산, 이 종합 공부의 이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지. 이용이란 단어가 종합공부 문제가 아닌 딴데 튀어나오면 무조건 틀린 단어예요, 그거. 어? 자, 이 토지의 이용이란 단어는 어디만이라고?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지. 아무데나 등장하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딱 봐서 뭐예요? 부동산 종합공부도 안 나오는데 이용이란 단어가 나왔다. 틀린 문장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거기 그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자, 토지 소유자가 지번을 뭐예요? 변경하려면, 있죠? 변경하는 나오죠? 변경하려면, 지적 변경 사유와, 자, 절대, 지번을 변경하라고 하는 것은, 자, 변경하는 것은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지번 변경은 누가, 아, 당연히 뭐예요? 소관청이 승인받아서 알아서 할 일이지, 누가 하는 게 아니라고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괜히 반지 축척을 외웠잖아요. 반지 축척이었죠? 지번 변경은 뭐예요? 승인받아서 하는 거죠? 소유자가 뭐 하면 안 돼, 이거. 신청하면 안 돼. 이거 지번 변경해달라고 신청하는 게 말이 되냐고. 누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소관청이 승인받아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외우긴 외웠는데 문제 나오면 뭔 말인지 헷갈려.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지번 변경은 승인받아서 소관청이 알아서 할 일이야. 자, 그다음에 절대 4번처럼 뭐예요? 4번처럼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시적으로 바뀌면 안 돼. 일시적으로 바뀌면 안 되니까 영속성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영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5번은 축척이 600분의 1이니까 땅값이 비싸죠? 어디까지? 소점 아래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라는 게 아니라 0.1제곱미터
1로 해야 된다. 자, 0.1 미만일 때는 0.1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 비싼 지역이니까. 그래서 틀렸다. 자, 579페이지에 그 지적공부 1번에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해당 사항으로 모두 옳은 거 그랬죠? 그래서 뭐 외우고? 이거 외우고. 자, 우리가 네모나게 그려놓고 토지대장에는 왼쪽에 고유번호 있죠? 자, 고유번호 있고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뭐예요? 면적, 소유자. 소유자가 뭐 잡는다? 자, 소 잡는다. 무슨 장비? 도축 장비죠? 도축 장비. 소 잡으면 당연히 뭐예요? 소에 뭐가 있고 등급이 있고 토지 등급이겠죠? 소가격 있죠? 개별 뭐라고? 공시지가. 적어도 뭐예요? 적어도 공인중개사가 대장에 어떤 내용이 써 있는가를 알아야 되니까. 한 50번 외우라고 했어요. 50번. 네모나게 그려놓고 뭐라고?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이동사유, 소유자, 소 잡는다, 도축 장비. 소 잡으면 뭐예요? 소의 등급이죠? 등급. 그 소등급이니까 설마 시험 문제 소등급 나오겠어? 토지 등급이겠지. 등급하고 공시지가 가격 개별 공시지가 고유번호 고덜이 없다.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없다?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없다.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소유자 도축 장비 등급과 공시지가 그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있어야 되죠. 소유자. 그래서 여기 모두 고르라. 기역 소재 니은 지번 디귿 지목 목도장 면적 면장 미음 있죠? 왜?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높이 있고 경계는 뭐예요? 도면에 있고 좌표는 경계점 좌표 높이 있으니까 답이 몇 번? 1번이다. 그 다음에 2번, 아, 넘기세요. 이건 못 씻고 넘기세요. 3번 문제 보시면 3번 문제를 보자. 거기에 자 그런 문제 있죠? 자 토지의 이동사유 동그라미 치고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하는 공부는 자 당의 대장이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사유 이동사유 토지 대장이 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81쪽에 6번 자 6번을 별표해 주시고 공유주 연명부와 대주권등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르라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것은 연명부라고 하는 것은 땅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다. 이제 땅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대지권등부도 땅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러 명. 왜 이건 아파트니까 쉽게 얘기하면 집합 건물 얘기죠. 그러면 이거 여기까지만 여기 요거만 이거하고 뭐예요? 여기만 이 대장만 외웠어도 자 여기 뭐예요? 이 공통적인 사항은 눈에 들어와요. 뭐라고? 소지공 소재하고 뭐는 공통이에요. 이거 집어넣은 공통이죠. 고들이 없다. 고유번호는 어디에? 도면에만 있으니까 여기도 뭐가 있어요? 고유번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땅에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니까 일단 소유권을 써야 되겠고. 자, 이 사람의 소유권이 뭐예요?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소유권 뭐가 있고, 이제. 지분 있죠? 그 다음에 장본에 있고,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이 변경한 날이 있고, 어디까지 같아요, 지금? 같죠, 이게 2개. 예? 그럼 차이점만 외우라 했어요, 차이점만. 그 차이점이 뭐냐면, 이건 아파트니까, 아파트 벽면에 써 있는 게, 가재마을 있죠? 가재마을이 뭐예요? 건물 명칭입니다, 건물 명칭. 예? 건물 명칭. 대지 지층, 건물 번호가 아니라 건물 명칭, 번호가 아니라는 게 건물 명칭이지. 그다음 내가 살고 있는 전유분 백구동에 자 10층에 101호 이런 식으로 9층에 901호, 8층에 801호 이렇게 자 전유부분 건물 표시. 자 그다음에 이 건물이 땅에 갖고 있는 비율이 뭐예요? 땅 지분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대지권 비율이라 그랬죠? 이세 가지만이라도 꼭 암기해야 돼 있어요. 세 가지만이라도 자 어디 대지권 등록부의 특색. 그래서 일단 공통이 뭐예요? 공통으로 모두 그러면 일단 기억은 빼야 되겠죠? 대지권 비율, 대지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이거? 대지권 등록부 있으니까. 기억은 빼야 되니까 적어도 1번하고 2번하고 4번은 답이 아니야. 그럼 3번 아니면 5번이 답이겠죠? 3번하고 5번 중에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미음이 들어가느냐, 그죠? 미음이 소유권 지분이니까 다 들어가야 되지. 자, 땅 안에 소유권이 여러 명이니까. 답이 몇 번이니까? 5번이죠? 다 알아야 푸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이렇게 뭐 문제 푸는 요령을 이렇게 살피라는 게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 하려고 하지를 않아. 그냥 무슨 그 어떤 조선시대 때 어떤 그런 그 숙명을 받아들여 갖고 뭐예요. 나는 뭐예요. 정도의 길을 걷겠다는데 하나하나씩 다 따지려고 하지 말고 요령을 자꾸만 생각하라니까. 아, 이거 대주권 표현하면 대주권이면 대주권 도표만 있으니까 적어도 그건 공통이 아니니까 뺀다. 그런 생각을 팍팍 들어와야지 그게. 아, 왜돈 내고 학원 다니냐고. 그런 걸 배우려고 다니는 거지. 그런 거 자꾸만 생각을 하라는 게, 자, 정도를 걷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이 지금 이제 도덕이니 양심이 따질 나이가 아니야.
내 개인적인 생각은 컨닝해서라도 빨리 붙어야지. 지금 우리가 이 나이 먹어서 중개사자 공부하면서 무슨 도덕 찾고 지금 그런 거 딸게 아니라니까. 나 같으면 그냥 여기다 다 적어갖고 가서 보겠다 이렇게. 어? 그리고 그걸 가서 감독관이어서 뭐라 그러면 성추행이야 막 그러면서 당신 고소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보고. 네, 하여튼 붙어야 될거 아니야. 중요한 게 뭐야? 붙어야지 일단. 그게 지금 절실한 거지. 지금 그거 저기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자. 그래서 공통적이 아닌 것은 뭐예요? 이세 가지만이라도 꼭 외웁니다. 이세 가지, 응? 세 가지. 자, 안 넘기세요. 자, 안 넘기시면 8번을 별표합니다. 응? 8번을 별표 보시면, 자, 거기서 이제 지족도 임야도의 등록상으로만 날된 거 있죠? 날려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자, 이 지족도 임야도 했을 때 가만히 이제 쭉 쳐보니까 내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고유번호라고 하는 게 들어왔어. 나는 뭘 외웠냐면 고들이 없다를 외웠어. 고유번호는 어디에는 없다고 도면에는 없는 거야. 그럼 적어도 뭐야? 적어도 거기 5번의 중간에 고유번호 답이 아니야. 4번의 뒤에 고유번호 있죠? 답 아니야. 3번의 고유번호 있죠? 답 아니야. 답은 1번 아니면 뭐라고? 2번이야. 뭐 아니면 뭐라고?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야. 근데 내 눈에 1번에 뭐가 들어왔냐면 건축물의 번호가 들어와. 건축물의 번호는 건물 번호죠? 이 대지권 등록부에는 건물 명칭 있죠? 건물 번호는 이 건물 번호가 뭐냐면 아파트 벽면에 여러분 여기 앞에 학원 앞에 그 가재마을이나 아파트 있죠? 가재마을. 이 가재마을이 뭐예요? 가재마을이 건물 명칭이야. 그 가재마을 밑에 뭐예요? 백일동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건물 번호. 이건 등기부에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라고? 등기부에 있어요. 등기부에. 왜? 아니 땅 하나에 땅 뭐예요? 500, 땅 지분이 500인데 여기 수동이 이렇게 져 있잖아. 그러면 땅 지분은 500인데 이 건물 등기부를 철회하려면 순서대로 철회하려면 이 벽에다 뭐예요? 자, 101동, 102동 이 순서대로 건물 번호 순서대로 철회놔야지. 등기부에 있는 거야, 등기부에. 그러니까 모르더라도 거기 건물 건축물의 번호는 뭐예요? 어디 있는 거니까 등기부에 있는 거니까 등기부에 있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이게 답이지. 이건 틀린 거지. 답이 몇 번이야, 그러니까 답이 2번이에요. 왜? 지번, 소재 지번 공통 경계 도면 자 도면에만 거기 위치 나오죠? 맨 뒤에 기준점에 위치, 구조물의 위치, 위치 나오면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도면에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푸는 자, 왜 고들이 없다를 왜 외워야 되는지 이해했죠? 어디에만 고유번호가 없다고? 도면에만 없다니까, 도면에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 그냥 도면에 뭐예요? 등록상 하게 되면 뭐부터, 도면에 뭐가 등록했지? 그런 생각부터 하지 말라니까, 그런 생각부터. 그렇게 적고 나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니까. 딱 보고 나서 아닌 걸 먼저 제끼는 게 중요하지, 아닌 걸. 그래서 만약에 이 중에 면적 같은 거 있으면 제껴야지. 면적은 대장에만 있으니까. 에? 무슨 말 이해하시죠? 답이 아닌 걸 먼저 제끼고 나서 이렇게 하나씩 지우고 나서 찾으라는 게 지우고. 에?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10번을 별표합니다. 10번을 별표해 두시고 자, 어디에 도면에 자, 지족 도면의 등록상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일본의 지족 소관청은 도면의 관리에 필요할 때는 자, 1라운드와 색인표를 작성해서 갖춰줄 수 있다. 써 있죠? 반드시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작성하는 거예요. 1라운드는 일자, 한일자, 볼람자 있죠? 1라운드는 기타 공부예요, 기타 공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지금은 전산화돼서 연속 지속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런 전산화되기 전에는, 자, 뭐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세종시라고 하는 뭐예요? 이런 지역에, 자, 어디 도로라든가, 이 철도라든가 뭐예요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하기 위해서 한눈에 보려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한눈에 보려면 도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면이 근데 도면은 뭐예요 도면은 자 가로가 몇 센치 40하고 뭐예요 세로가 30cm니까 크죠 이걸 몇 분의 몇으로 10분의 1로 줄여갖고 4cm 3cm에서 이걸 몇장 이상을 4장 이상을 이렇게 붙이다 보면 이 도면에도 뭐가 있어요 도로 하천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한눈에 보게끔 자 이렇게 4장 이상의 도면을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 축소시켰다는 얘기죠. 이게 1람도예요. 그럼 여기 이제 이 도면을 큰 거를 조그맣게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여기도 뭐가 있고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철도라든가 한눈에 보이죠? 그럼 시설물의 배치 관계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뭐라고? 1람도단죠. 자, 그 1람도는 기타 공부라 그랬죠? 다음 중 지족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1람도는 무조건 뭐예요? 그건 기타 공부지 어디 등록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1람도는 무조건 답이야. 그건 지족 공부가 아니다. 등록사항이 아니다. 1람도는 뭐라고? 그냥 기타 공부예요. 기타 공부. 어? 1람도는 기타 공부다. 지번 색인표는 뭔지 몰라도 돼요. 지번을 쉽게 찾게 해주는 표인데 몰라도 되고. 맞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지족도면의 축척은 지니까 지치 일곱 개, 지치 일곱 개. 임야도는 임이니까 이 두 개. 맞다니까. 임야도 이 두 개. 어? 자, 지치 일곱 개, 칠, 지칠, 칠 일곱 개. 자, 임야도는 두개 맞고. 그 다음에, 자, 진족도면에는 그 색인도가 십자가죠? 그 다음에, 아, 내 눈에 팍 들어오는 게 있어. 위치. 아, 위치. 알고 있는 위치만 나면 어디에 이제. 어, 도면에 있는 거야, 도면. 어? 자, 구조물의 위치. 구조물에 위치하면 도면.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거기 4번에 경계점 좌표등불을 갖춰진 지역에, 자, 거기 경계점 좌표등불 하나 나왔죠? 경계점 좌표등불은 땅값이 비싸죠? 어, 비싼데 임야도 하면 안 되지. 어? 그러니까 지족도를 뭐라고 고쳐놨어, 이거. 임야도라고. 그래서 맨날 한 글자만 끄시니, 아피니 이러고만 고치는 인간이 갑자기 언제부터 28에 29에도 오더니 글자를 두 글자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 지족도를 뭐로 바꿨다고? 임야도로 바꾸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때쯤 죽어야 돼요. 왜 이제 앞으로도 괜히 이제 흥이 나고 세 글자씩 바꾸면 더 골치 아파져요. 이 인간은 두 글자만 바꾸고, 자, 끝내야 되는데, 하여튼. 임야도가 아니라 뭐라고? 지족도에 지족도. 땅값 비싼데 임야도가 나오면 안 되지. 경계 좀 잡혀둔 거.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이 요 문제를 내더니, 아, 이 문제 내기 전에 전년도에는 뭘 내냐면, 거기, 자, 도명의 제명 끝이라 됐잖아, 끝. 요걸 앞이라 그래서 틀렸어요. 어? 좀 이따 보자, 이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답은 몇 번이고, 4번이 답이고, 5번은 뭐예요? 소관청이 직인 날인다. 이거 필요 없어요. 답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신경 쓸거 없고. 자, 11번 문제는 비슷하니까 답만 확인합니다. 답만. 거기 1번에 뭐라고?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이라 그랬어요? 끝이라 그랬어요? 끝이 안 그랬죠? 그 동그라미 4번. 4번에 거기 제명 끝이라고 써있잖아. 끝을 뭐야? 앞에라고 고쳐놨고 틀렸다니까. 그걸 28회 때 내더니, 자, 내더니 그 다음에는 똑같은 거 내면 안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지족도를 뭐로 바꿔놨어요? 임야도로 바꿔놨죠? 그렇게 꼭 시험 문제 그렇게 낸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를 틀리게 낸 건지 그 시험 문제 낸 거를 잘 보고, 그 지문이 내 눈에 잘 익숙한 지문이 보이면 뭐를 틀리게 했는지 그걸 확인하라니까. 그 시험 문제 그렇게. 그 거의 쪼존함의 극치를 이룬다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저런 문제 볼 때마다 그런 생각, 야, 나보다 더 쪼존한 놈이 있네. 뭐 이런 생각이 안 들어갑니까? 그래.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니까. 문제 내는 거 보면. 그런 걸 파악할 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거기 그 11번은 답만 확인하면 되니까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자, 584쪽에 몇번 문제?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면, 자, 도면이 거기 이제 땅값 비싼 토지죠? 비싼 토지 도면이 있어요. 자, 오른 거 그랬는데, 자, 보세요. 이 지금 경계점 좌표등불 갖춘 지역이니까, 지적도니까, 땅값이 비싼 토지예요. 자, 거기 1번에 뭐예요? 1번에, 자, 왜 틀렸냐면, 이 지역은 비싼 지역이니까, 경계점 좌표니까, 전자면적 측정기로 하면 안 돼요. 좌표면적 계산법을 해요. 왜? 경계점 좌표로 계산해야지. 좌표면적 계산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자, 2번에, 거기 22.22m 41cm는,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데 이게 맞는 얘기야. 자, 경계점 간의 거리 단조. 그래서 거기 여러분 12번 문제가 그런 문제도 나온 거예요. 경계점 좌표를 갖춘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에 오른 것 해서. 자, 앞에 똑같죠? 1번의 높이, 2번의 거리, 이 거리가 맞다는 게 그거. 이렇게 문제도 낸다니. 거리라니까, 거리. 무슨 거리라고? 경계점 간의 거리 단위. 경계점 간의 거리.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저 2번이 맞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7.3의 2에 대한 경계, 그러니까 7.3의 2라고 하는 그 땅의 그 지자 지목이 되죠? 이 땅에 대해서 경계복원 측량은 본 도면 갖고 실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도면을 보게 되면, 자, 축척의 500분의 1 도면을 보게 되면, 자, 어디에 이 지금 뭐예요? 오른쪽 아래 이 도면 가지고 뭐 하지 못한다는 게 측량할 수 없다라고 써 있죠? 이 도면 갖고 측량하면 안 된다는 게뭐 갖고 하라고? 좌표 갖고 하라는 게 좌표 갖고 뭐 갖고 하라고? 좌표 갖고 측량한다. 좌표 갖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왜 틀렸다고? 자, 이 경계복원 측량을 본 도면 갖고 실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시 몇 페이지에? 자, 거기 583페이지, 자, 몇 번을? 거기 그, 자, 아까 10번 문제 봤죠? 그 동그라미 4번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을. 맨 위로. 자, 뭐라 그랬다고? 경계점 좌표등불을 갖춘 지역의 지족도, 임야도가 아니라 그랬죠? 지족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서 뭐 하지 못한다? 측량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요. 좌표 갖고 하는 거지. 이 도면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자, 이런 식으로 이
500분의 1의 이 도면 안에, 500분의 1 토지의 도면 안에, 이런 식으로 뭐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필지가 있으면, 이 경계점이 좌표가 있으니까 이 좌표 갖고, 이 토지와 이 토지의 경계가, 이 토지가 이만큼이다, 이 토지가 이만큼이다, 다툼 있으면, 이 좌표 갖고 측량해서 경계를 복원해야지, 이 도면 갖고 하지 말라, 이제. 그러니까, 에? 이해하셨죠? 자, 이해 못하면 꼭 저한테 다시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다시, 584쪽에 13번 문제를 다시 보면, 자, 거기 4번에 뭐예요? 4번에 또 나왔죠? 왜? 73에 대한 토지 면적 있죠? 면적. 아까 면적은 어디에만 있다 그랬어요? 아, 면적은 대장에만 있잖아. 면장이니까. 근데 그래서 거기 그 면적은 경계점 좌표인데 등록하는 게 아니다. 그 4번의 지문을 보면 아까 그 문제가 어디 나왔었어요? 앞에 기출문제 중에. 앞에 나왔었잖아, 아까. 그죠? 아까 면적 쪽에 나왔었잖아. 몇번 문제. 면적에 그쵸? 거기 577쪽에 34번 문제 나왔죠? 34번 문제 그죠? 34번에 1번에 그 나왔죠? 577쪽에 34번 문제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 좌표 등록한다 나왔죠? 그래요.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이거 시험 문제 나온 게또 나오고 또 나오고 반복된다는 게 반복되니까 여러분이 잘 유심히 잘 보시면 그런 거 문제 잘 풀어보면 이 자신감도 생겨요. 자신감도. 근데 뭐가 없는 거니까 시간이 없는 거야. 왜? 아, 민법하고 학계론에 치여갖고, 그거 벌써 4월이, 지금 4월이잖아. 내년에 4월이나 5월 달에 만약에 뭐예요. 5월에 같은데 모의고사 봐서 점수 안 나오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야, 나 2차라도 하면 되나? 뭐 이런 쓸데없는 고민이 들어가, 고민이.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만 그런데, 일단 여유를 가지시고, 여유 가지시고. 하여튼 이거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데가 없어요. 그 암기 방법 나눠준 거 있죠? 계속 뭐예요, 계속. 그래서 마트 갈 때도 한번 쳐다보고 핸드폰에 찍어갖고 계속 보고 그 공부해야지 외워야지 여러분 시간이 마땅치 않아 책상에 앉아서 뭐예요 저놈이 체력 때문에 그몇 시간 못해요 왜냐면 앉아있긴 앉아있어 근데 이게 혼은 나가 있어 어떤 분은 침까지 흘리더라고 내 아니 왜냐면 그거 어쩔 수 없어 그 체력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그거. 그래서 만 시간 그 시간 그렇게 그 보통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아이들 뭐 초등학생들 많이 할것 같죠? 아, 쉽잖아. 이제 걔가 한저 초등학교 3, 4학년이면 뭐야? 그 학년만큼 하는 거야. 3학년이면 3시간 하고 4학년이면 4시간 하고 그러지. 그 학년만큼 하는 거지. 그 쉽잖아. 아, 학교에서 공부하는 수업 시간 빼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데 그게 애들이 그 머리가 양이 있지. 그게 쉽지 않아요. 응?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하시고 자,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 5번에 73의 2에 대한 토지 지목은 73의 2가 뭐라 써놨어요? 주죠? 주니까 뭐예요? 주차장에 주유소예요. 아, 주유소에 두장 천원차. 두장 천원차니까. 차자가 써있어야지. 주차장이지. 그거 외우셔야 돼. 두장 천원차. 응? 자, 14번을 별표합니다. 14번. 응? 14번을 별표해 두시고, 자,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자, 지적공부, 경계점 좌표도 왜 등록사항만 오른 거 써있죠? 자, 적어도 1번은 답이 아니에요. 이동사유가 아니고. 그죠? 2번이 답이겠다. 왜?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으니까. 고유번호 있고, 부호보호도 2번 답이죠? 근데 3번은 경계 나왔죠?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자, 위치도 도면에만. 그 다음에 거기 4번은 뭐예요? 무슨 단어가? 구조물의 위치 나오죠? 맨 뒤에 뭐로 끝나면? 구조물의 위치. 그 다음에 뭐예요? 기준점의 위치 나오면 다 어디 있어요? 도면에만 있어요. 도면에만. 5번은 면적 나왔으니까 어디에만? 대장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 2번만이 답이다. 2번만. 이해하시죠? 2번만이 답인 거? 자, 넘기세요. 자, 17번 문제를 별표해 주시고, 17번 문제를 별표해 주시고,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거 그랬죠? 자, 1번, 토지대장, 소재지번 공통.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으니까. 1번 맞죠? 임야대장, 소재지번 공통. 공시지가 나오죠? 이동사유. 자, 맨 아래 공시지가. 공시지가. 그 다음에, 지적도 경계 위치. 맞죠? 4번하고 5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 그러면 당연히 4번이 답이겠다. 왜?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요세 가지는 어디에만 있는 거 이거?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으니까. 그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사항이 아닌 차이점 세 가지는 외우지 않는 게. 대지권 비율,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 건물 명칭. 건물 번호는 등기부. 건물 명칭은 대지 지칭. 대지권에는 건물 명칭. 그렇게 외웁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